韩国历来呢有着男主外女主内的传统，那么丈夫呢是负责赚钱养家，妻子呢在家操持家务养育子女。不过韩国统计厅的数据就显示呢，去年的非经济活动的人口当中，在家育儿持家的韩国男性呢达到了17万人，创下了相关统计执行以来的最高的记录。接下来呢就来了解一下韩国家庭主妇的情况。家住首尔的金先生今年44岁，因结婚较晚，两个孩子目前还在上幼儿园。自从去年2月份离职后，洗衣做饭、接送孩子、陪孩子玩耍就成了他的生活常态。此前，金先生与妻子都从事销售行业，工作繁忙。为照顾孩子，两人轮流申请了1年的育儿假。但当金先生打算回到工作岗位时，发现公司已经没有他的立足之地。受年龄等因素的限制，他在寻找新工作的过程中也遇到不少挫折。考虑到子女年幼，小他6岁的妻子事业又在蒸蒸日上，他决定放弃求职，专心做好家庭主妇。남자다보니까경제적인부분에대해서이제고민이많이생기죠그런부분들이가장힘든것같습니다아이들이발전하는그런거를볼때마다제가전업을잘하고있구나그리고내가행복하구나라는걸많이느끼고있습니다아이들을돌봐주고케어를해줘야지저도이제편하게직장을다니고또아이들도함께즐겁게볼수있어서近年来，韩国男性在家育儿持家的情况逐渐增多。不少韩国企业，特别是中小企业，为降低运营成本，往往会劝退职位工资较高、可替代性强的员工。这导致很多韩国男性在45岁左右便会面临失业危机。而由于韩国盛行的晚婚晚育，这个年纪的男性大多有较重的育儿负担。在找不到新工作的情况下，一些人就选择全身心投入到家庭之中。同时，韩国女性就业率的提高也为家庭主妇的增多提供了经济基础。据统计，去年上半年，韩国30到39岁女性的就业率达59.2%，创1999年开始相关统计以来的最高水平。여러분안녕하십니까반갑습니다김성엽입니다오늘도저와함께 CCTV 뉴스를공부해보시겠습니다오늘하실내용은요한국의이주부남편남편주부들이늘어나고있다에관련된내용입니다보시면요한국历来有着男主外女主内的传统丈夫负责赚钱养家妻子在家操持家务养育子女라고이야기하고있죠보시면한국은历来대대로有着什么什么传统어떤어떤전통이있다는거죠남주와女主内남편많이쓰죠남자는주여기서주가동사예요그래서바깥일을담당하고여자는집안일을담당한다라는전통이있는데요丈夫여기가르쳐놓는건요이아나운서가那么丈夫呢是负责赚钱养家妻子呢이렇게되는데이거는없어도되는표현이어서제가일부러빼놨습니다그래서丈夫负责남편은负责책임을져요赚钱养家돈을벌어서집안을먹여살리고妻子아내는在家집에서操持家务가사를돌보다는뜻이죠가사를돌보면서양육子女자녀를양육한다라고하죠그다음보실게요不过韩国统计厅的数据就显示去年的非经济活动人口当中在家育儿持家的韩国男性达到了17万人创下了相关统计执行以来的最高的记录接下来呢就来了解一下韩国家庭主妇的情况이라고얘기하고있죠자不过하지만한국통계팀한국통계청의수据통계데이터에就显示따르면요调查结果显示조사결과에따르면이러이러더라통계수据显示통계자료에따르면이러이런결과가나타났더라할때显示라는단어쓰죠그래서去年的작년에非经济活动人口비경제활동인구가운데당중여기에서자이자집에서育儿持家라고합니다육아와가사라고보시면됩니다육아와가사를하는한국남성한국남성이다到了얼마가되더라17만명이되더라그리고创下记录죠最高记录최고기록을세우다相关统计执行以来관련통계를내기시작한이래로최고치를기록하였고요接下来呢자이어서就来了解一下알아볼까요한국가정주부의情况발음조심하세요네요주부아니죠주부바로남편주부들의주부남편의상황을알아보겠습니다라고얘기하고있죠그다음보실게요
家住首尔的金先生今年44岁，因结婚较晚，两个孩子目前还在上幼儿园。家住在，家住我的，이거 은근 한국말로 하다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이렇게 하면 서울에 사는 애매하거든요. 家住首尔的 알아두시면 입에 붙여놓으면 탁탁탁 나올 수 있는데 입에 안 붙여놓으면요 평소에 말하려다가 他的家在那个首尔 막 이렇게 등등등등 길게 나갑니다. 그렇죠? 家住首尔的 서울에 사시는 김모 씨가 今年是44岁 올해 44인데요. 因结婚较晚 결혼이 좀 늦은 편이어서 两个孩子 두 아이가 目前 현재 还在上幼儿园 아직까지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自从去年2月份离职后洗衣做饭接送孩子陪孩子玩耍就成了他的生活常态然后要问呢自从某某부터离职 직장을 떠난다 去年2月份 작년 2월 직장을 그만둔 이후로부터 빨래와 做饭, 밥 짓고, 接送孩子, 애들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陪孩子玩耍, 玩耍 하면 막 노는 거야. 애들과 장난치고 노는 것이 就成了 뭐가 됐다? 他的生活常态, 常态란 건 노멀한 걸 이야기해. 그 사람의 일상생활이 되었다. 신常态라 해서 new normal이란 말이 좀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常态란 말도 아주 일반적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실게요. 此前金先生与妻子都从事销售行业，工作繁忙，为照顾孩子，两人轮流申请了一年的育儿假。此前以前呢，金先生、김모씨와与妻子아내가都从事行业，어떤또업종이종사했다销售판매하는sales업종에종사했는데요，工作繁忙，아우일이너무너무바빴어요，为照顾孩子，애들을돌보기위해서两人두사람이轮流 돌아가면서 신청을 신청했네요. 1년의 育儿假 바로 사성이죠. 육아휴가를 1년간의 육아휴직을 냈어요. 但当 진先生 打算回到工作岗位时发现公司已经没有他的立足之地 슬픈 편이에요. 但当什么什么时뭐뭐 하려고 했을 때 진先生 김모씨가 打算 뭐할 생각에서 回到工作岗位 자 이제 일터로 돌아가 볼까 라고 했을 때 发现 어라? 알게 됐어요. 공스 회사에는 이직 메요 없어요. 타더 리조 발을 디딜 만한 곳, 발 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자신의 자리가 없어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受年龄等因素的限制，他在寻找新工作的过程中也遇到不少挫折。 아이고, 受什么什么限制？ 직역을 하면요 연령 등의 요소에 제안을 받아 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나이가 걸려서 이런 말 있잖아요. 뭐가 걸려서 그때 限制 쓰시면 됩니다. 受什么什么的限制 바로 나이가 걸려서 나이 때문에 나이 같은 게 걸리다 보니까 타자의 寻找 신공조的过程中 새로운 일자리를 찾다가 예, 遇到挫折挫折挫折不少挫折挫折을 맞닥뜨리게 됐어요. 考虑到子女年幼 小他六岁的妻子失业，又在蒸蒸日上。他决定放弃求职，专心做好家庭主妇。라고이야기하고있네요자考虑到생각해봤어요뭘고려해봤어요子女年幼아이들이아직年幼어리고요小他六岁的이김선생님보다김씨보다어린아내가失业그녀의하는일이蒸蒸日上 쭉쭉쭉쭉쭉쭉요즘너무잘나가사업이너무번창하고있어요하는일이다决定放弃求职그러면구직을포기하자专心내온몸을다온마음을다要做好家庭主妇以전업남편으로서한번거듭다보자라고결심을했다는거죠그다음보실게요近年来韩国男性在家育儿持家的情况 逐渐增多，不少韩国企业，特别是中小企业，为降低育龄成本，往往会劝退职位工资较高、可替代性强的员工。这导致很多韩国男性在45岁左右便会面临失业危机。近年来，최근 들어서 한국 남성이 在家，特别是育儿持家，육아와 가사를 하는 情况。
상황이 주젠 점점 정도 늘고 있다. 부샤 한국企 많은 한국 기업들 특별히 특히 중소기업 중소기업들이 웨이버하게서 降低 정번 비용을 운영 정번 회사 운영 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왕왕 종종 회 쳇퇴 권해요. 물러나시죠. 주외 공사 较高 직위와 임금이 좀 많이 직위도 좀 높고 임금도 좀 많이 먹어요. 하지만 거티대신 지합니다. 대체 가능성이 아주 높은 대체성이 아주 강한 유엔공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하는 거죠. 저다오지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보통 한국 남성, 많은 한국 남성들이 在 45세 左右 45세쯤 됐을 때 회 변지우죠? 회 면临 맞게 돼요. 시의 위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실게요. 而由于韩国盛行的晚婚晚育，这个年纪的男性大都有较重的育儿负担。 由于 그리고 또 뭐 때문에 한국 성신 한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완혼 결혼을 늦게 하고 늦은 결혼과 늦은 출산으로 인하여 최근 인지도 남성 이 연령대 남성들은 다또 대부분이 여우 있어요 부담 어떤 부담 부담 较重的 비교적 무거운 育儿 육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해요. 在找不到新工作的情况下，一些人就选择全身心投入到家庭之中，然后 이야기하네요. 자. 在什么什么的情况下，어떤 상황에서 找不到新工作，找不到 새로운 직장을 찾지 않고 새로운 일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이些人就选择 선택하죠. 全身心온 마음과 몸을 投入到 어디에 쏟겠다 家庭之中. 그럼 내가 가사 일에 전념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同时，韩国女性就业率的提高也为家庭主妇的增多提供了经济基础. 동시에 한국 여성들의 취업률의 제고가 为提供什么家庭主妇 이 남편 주부들이 정도 증가에 提供了 经济支持基础 경제적인 기초를 제공했다. 즉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졌다는 거죠. 한쪽은 돈은 벌어야 되니까. 双职工家庭이란 말만 있죠. 据统计去年上半年韩国30到39岁女性的就业率达 59.2%， 创1999年开始相关统计以来的最高水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통계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에 한국의 30대를 이렇게 씁니다. 30대 있으시면 큰일 나요. 중국에서 30대 하면요 1대, 2세, 2대, 3대, 4대 30대를 거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고 보통 30대 쓸 때는 뒤에다 年龄段이라는 말도 좀 더 정확하고요. 그래서 30대 여성들의 취업률이 59.2% 创最高水平 최고치 1999년 1999년 开始相关统计以来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전업 남편 주부가 전업 남편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좀 육아에 대해서는 좀 더 남녀가 같이 부담할 수 있는 그것을 사회적인 환경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이제. 韩国历来呢有着男主外女主内的传统，那么丈夫呢是负责赚钱养家妻子呢在家操持家务养育子女。不过韩国统计厅的数据就显示呢，去年的非经济活动的人口当中，在家育儿持家的韩国男性呢达到了17万人，创下了相关统计执行以来的最高的记录。接下来呢就来了解一下韩国家庭主妇的情况。 家住首尔的金先生今年44岁，因结婚较晚，两个孩子目前还在上幼儿园。自从去年2月份离职后，洗衣做饭、接送孩子、陪孩子玩耍就成了他的生活常态。此前，金先生与妻子都从事销售行业，工作繁忙，为照顾孩子，两人轮流申请了一年的育儿假。但当金先生打算回到工作岗位时，发现公司已经没有他的立足之地。 受年龄等因素的限制，他在寻找新工作的过程中也遇到不少挫折。考虑到子女年幼，小他6岁的妻子事业又在蒸蒸日上，他决定放弃求职，专心做好家庭主妇。 남자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이 생기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발전하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제가 전업을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행복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주고 케어를 해줘야지 저도 이제 편하게 직장을 다니고 또 아이들도 함께 즐겁게 볼 수 있어서. 近年来，韩国男性在家育儿持家的情况逐渐增多。不少韩国企业，特别是中小企业，为降低运营成本，往往会劝退职位工资较高、可替代性强的员工。这导致很多韩国男性在45岁左右便会面临失业危机。而由于韩国盛行的晚婚晚育，这个年纪的男性大多有较重的育儿负担。在找不到新工作的情况下，一些人就选择全身心投入到家庭之中。同时，韩国女性就业率的提高也为家庭主妇的增多提供了经济基础。据统计，去年上半年，韩国30到39岁女性的就业率达59.2%，创1999年开始相关统计以来的最高水平。